안녕하세요, 선지입니다. 11월 달이니까 단풍 캠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산속에 있는 캠핑장을 찾아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 상사호 오토 캠핑장으로 캠핑을 왔고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단풍 캠핑을 거의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늦은 거 아닐까 했는데 이쪽은 그렇게 단풍이 엄청 절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사이트에 단풍나무가 있는데 물이 든 곳도 있고 안 든 곳도 있어요. 군데군데 빨갛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막 도착해서 강이 산책 먼저 다녀오도록 할게요. 우와! 너 이제 잘한다! 오짜자! 짜자자자! 제가 강이랑 산책하고 있는데 울리찡님이 DM을 주셨더라고요. 상사옥 캠핑장 아니냐며. 그래서 바로 전화 드렸더니 진짜 이건 운명인 것 같아요. 상사옥 캠핑장에 지금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게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따 한번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11월 셋째 주인데 기온이 최고가 20도? 최저가 10도 정도 돼서 오늘까지 딱 난로를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간단한 텐트 치고 저녁 식사랑은 밖에서 하고 잠은 차 안에서 자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텐트 먼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강의 의자 먼저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때가 두 쌍 들어있는데 긴 거는 업라이트 폴, 짧은 걸로 텐트를 세우면 됩니다. 지금 뒷면이 팽팽하지 않아서 팩을 다시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뒷면을 삼각형 모양으로 팽팽하게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쿠팡에서 16,000 얼마 주고 샀었는데 지금은 품절돼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가끔 쿠팡에서 싸게 팔 때가 있어서 제가 그때 딱 산 것 같아요.
이거는 800도씨 제품인데 이 안에 800도씨 랜턴을 넣어서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B급 상품이라 원래 7만원인가? 그러는데 9,900원에 주고 샀거든요. 너무 싸길래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랜턴을 넣으려고요. 방금 종량제 봉투 주신다고 사장님이 다녀가셨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발견하셔가지고 유튜브 하는 거 들켰어요. 유튜브 채널명 물어보고 가셨습니다. 쿨러 가지고 오기 귀찮아서 마켓걸리 시킬 때 온 아이스박스 가지고 왔어요. 강이 밥 먼저 줄게요. 이 장작을 대체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장은 우니메이카 갔을 때 샀을까? 이거 우선 다 쓰고 오늘 사온 장작을 쓸게요. 물리찍님이 꽂히고 주고 가셨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먹고 장작 마저 피워볼게요. 직접 만드신 건가? 짠. 이럴 거야. 물리찍님이랑 저랑 각자 저녁 먹고 이따 한 8시쯤에 잠깐 여기서 보기로 했어요. 여기 안에 홀스 레디쉬 소스랑 와사비 간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랑 이 소스만 먹을 거라 얘들은 집에 가지고 갈게요. 이 소스는 다이소에서 사왔거든요.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이 소스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도 먹어볼까 하고 사왔습니다. 그레인? 얘랑 이거랑 섞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너무 쏘는데? 제가 소스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매워. 와, 너무 맵다. 양파까지 하니까 너무 매운 것 같아요. 지금 울리찍님 오실 시간이라 설거지하고 이도 닦고 왔어요. 불멍하면서 간식거리 같이 먹으려고요. 저 이렇게 각 잡고 같이 찍는 건 처음이지 않아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울리님도 아이시죠? 네, 딱 보면 알겠죠. 제게 아니라 어? 인사하실래요? 아, 그럴까요? 그냥 드세요. 저 뒤에 있을게요. 산책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벌써 캠핑장에서 세 번 맞죠 저희? 맞아요. 광주에서 2번 뵙고 순천 와가지고 또 뵈가지고 노란 차가 들어오길래 산책을 봤는데 선진님이 맞더라고요. 근데 차 처음 보시죠? 네, 저 어, 진짜 처음 봐요. 오신다고 해가지고 빨리 치웠어요. 이도 닦고 짠한 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 한상 드시고 계셨구나. 역시 그러실 줄 알고. 짠. 오겠다. 방에 방아 너무 시끄럽겠어? 미안해. 어? 누가 있어? 어? 누가 있어? 안녕. 내가 그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누나. 뽀야? 뽀야? 안 와도 돼요. 방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잘 잤어? 잠이 덜 깼어. 한이랑 같이 그때는 정말 그리고 어디 놀러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캠핑을 한 거거든요. 어? 저도요. 어? 그래요? 자꾸 강아지 동반되는데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쵸. 강아지 배고파? 아니 밥 먹었어요. 귀여워. 뭔가 남기고 싶어. 어떤 거요? 이 순간을. 저새 잠깐만 일부러 걱정이 많죠. 그래도 아프니까 아픈 데가 많아서 여기도 보다 더 아플 거니까 제발 가더라도 좀 자면서 편히 가든지 그러길 바랬어요. 근데 2주일 정도 너무 아프다 가가지고 그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아직까지 영상을 못 보고 있어요. 사진은 괜찮은데 영상을 보면 좀 이상하게 막 마음이 너무 약해진다고 하나? 보지 마세요. 저 원래 잘 울어서 이러다 말아요. 근데 이제는 잘 안 울긴 휴지 하는데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고구마 구워지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연어만 먹었더니 약간 속이 허해가지고 저 고구마까지 먹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캠핑장을 한 3, 4시쯤 오는데 이제 해가 너무 짧아져서 3, 4시에 오면 금방 밤이 돼가지고 이제 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입실 시간 맞춰가지고 와야겠어. 그래서 겨울 캠핑은 해가 너무 빨리 지니까 풍경 구경할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고구마 냄새 맡은 거야? 와, 진짜 개코다. 우와, 오강 아주 완전 개코네. 오랜만에 짱구 가습기를 가지고 왔어요. 잘 듣고요. 지금 11도인데 전기장판을 깔까? 약간 바닥이 찬기가 있어서 전기장판은 깔고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강아지 안녕.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강아지. 얘는 왜 이렇게 귀엽게 생긴 거야, 이쁘나? 강이 지금 쓰레기통에 있는 고구마를 보고 있어요. 아주 소용이 없어요. 다 먹었어요. 없어요. 제가 캠핑 와서 커튼을 새로 만들려고 지금 계속 재봉틀을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캠핑 오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못 만들고, 그래서 다음번 캠핑을 왔을 때도 커튼을 안 만들게 되면 그냥 집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트리스 커버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실패한 이후로 손을 놔버려가지고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커튼 먼저 만들어보고 매트리스 커버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전기장판을 틀어놨더니 바닥이 따뜻해서 일찍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누워있으면 트렁크 창문으로 하늘이 보이는데 별들이 진짜 많이 떠있어서 정말 예뻐요. 키운 종이 잘 잤구나. 강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아침을 일찍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는 밥 먹었잖니? 응? 어, 강아지는 밥 드셨잖아요. 우리 이쁜이는 밥 드셨잖아요. 밥 겁나 많이 드셨잖아요. 그쵸? 계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살짝 귀찮긴 하거든. 식용유 없다. 안타깝지만 계란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국밥을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오랜만에 선치 도마. 누나 거예요. 오메 오메. 안돼. 참치 냄새가 좋나 봐요. 안돼. 얘를 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톡 쏠 것 같아서 일반 참치도 살짝 넣으려고요. 말아보겠습니다. 원래 김이 이렇게 눅눅한가요? 잘 말리긴 했는데 찢어질 것 같아서 한 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참치는 밥에 먹겠습니다. 미안해. 안녕 거야. 제가 칼이 밖에 있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아 이거 맛있는데? 아 라면 먹고 싶다. 제가 혹시 몰라서 어제 컵라면을 사놓긴 했거든요. 아 근데 물 끓이기가 귀찮아가지고. 아 근데 라면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물을 끓여보겠습니다. 아저씨 비켜보세요. 이쁜이씨 비켜보세요. 강아지씨 비켜보세요. 비켜봐봐. 자. 오자. 오자. 아.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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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아, 역시 육개장. 짱 맛있다. 끓이길 잘했다. 당연히 먹었잖아. 예쁘니? 목격이 급하시네. 여러분 여기 도토리 있어요. 아, 귀엽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릴 때 많이 봤었는데. 이거 이쁘다. 이거 예쁘죠. 강지야. 님. 입에 뭐예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후추 타 먹으려고요. 제가 쓰는 철제 테이블이 녹이 너무 많이 쓸어가지고 얘는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도토리 나무인가 봐요. 아니 도토리 엄청 많아. 우와, 와 진짜 귀엽다. 짠. 이게 살짝 벌어져 있어서 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토리 안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약간 팜같이 생겼다. 날이 좋으니까 철수도 재밌네요. 다음 주에는 2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다음엔 난로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차에 무시동 히터를 안 달았는데 목공 작업하기 전에는 차가 넓어서 파세코 팬 히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리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우선 다음 캠핑은 텐트 캠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잘 접었다 생각했는데 역시 쉽지 않다. 어제 울리찡님이 쟁반 주셔가지고 그거 방금 가져다 드리고 왔는데 엄청 예쁜 고양이가 야전침대 위에서 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제가 카메라를 안 가지고 와서 못 찍었는데 나중에 울리찡님 영상 편집하시면 보려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완벽한 가을 날씨에 아주 즐겁게 캠핑을 하고 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